현재 서울시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협소한 땅으로 인해서 주차가 주차가지고 주차장 문제가 시급하죠. 아, 여기가 홍남파 가옥입니다. 홍남파 가옥. 홍남파 가옥에서 득규샤 가옥까지는 한 200m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저기가 인왕산도 보이고 홍파동. 원래는 독일 선교사의 집으로 이용했다는군요. 여기가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홍남파 선생이 한 6년간 말년에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고.
홍시가 떨어졌네. 홍시가, 감나무가 있고. 예, 홍남파 선생의 흉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감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많이 열렸네요. 이쪽으로 가면 서울시청이 나오고 경교장이 나오죠. 서울시청이 아니라 경교장이 나오고 서울시 교육청이 나오죠.